저희가 그때 거. 듣기로 전현무 씨랑 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? 맞아. 정확한 스토리가 뭔가요? 영국과 수업인데 팀 발표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영우도 이제 아 순조롭게 잘 해서 이제 끝나겠다고 이제 챙겨야 하는데 갑자기 저기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. 근데 그게 바로 전현무 씨였던 거예요. 제가요? 영우 생각에 아 다 끝났는데 저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 같다. 그거를 느낀 거죠 이제 영우가 해서 공격적으로 받은 거예요. 질문을 전현무 씨도 이제 질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또 질문을 한 거네요. 뭐 얼굴이 서로 막 붉어질 정도까지 됐나 봐. 수업 시간 안에. 그러니까 저희 과의 특성상 영문과의 특성상 관에 한 50명 정도가 있으면 남자가 한 3,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싸움을 건다는 건 거의 정글에서 거의 사자들 이런 느낌인지 알겠다. 영역 싸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.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위권 다툼이에요. A, B는 다 여학생들이 가져왔는데 네. C뿔을 누가 받을 거냐. 중요해요. 네. 그럼요. C뿔이냐 C냐 C마이너스 이건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럼. 한 학기에 걸려있는데. 그럼요. 그리고 참여 점수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쥐었잖아요. 뭐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.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. 아, 인상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 YTN 뉴스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깐죽거리던 이 자식은 YTN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. 뭔지 알겠어. 아이씨 이렇게 됐다. 지금 자식으로 순환시킨 건데요. 시옷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게 들었는데 그때 그 참여 점수가 높아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학점을 괜찮았어요? 그러면 재수강이었거든요. 나를 밟고? 예, 10분이 줄여 밟고 YTN에 입사하게 됐죠. 10불? 예, 10불 받고 원래 D였거든요. 패스했네. 그럼 패스했지.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좀 그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리고자 전현무 씨 학교 다닐 때는 어땠나? 저희 친구들이 사실 전현무 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. 저는 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첫마디가 걔 엄청 뺀질댔지. 뺀질. 깐죽이, 뺀질이. 맥주를 그렇게 가슴으로 드신다고. 왜? 가슴으로? 가슴으로 버린다고요? 술 잘 안 먹으니까. 그치, 전현무 씨 술 잘 못 드시죠. 왜냐면 그 종이컵에다가 맥주 이렇게 따라 주잖아요. 네. 예, 선배님, 예. 이렇게 하나 먹어요. 그 다음에 먹으면서 밑에 긁어. 기본 내는 거야. 너무 와 머리 진짜 좋다. 들어놓으면 맺히면서 떨어지는데. 그래. 여러 개 해서 정말 뇌생남이죠. 이거를 하면서 테이블에 놓고 건배하면서 약간 찌그러뜨리고 반 덜고 이렇게 해서 줄줄줄 걸려서 또 혼나고. 정말 어떻게 알아요? 정말 얄미운 후배였다고. 네. 근데 현무 씨가 또 근데 막상 그 방송국이니까 그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그렇게 뭘 시켜도 잘했다고. 네. 그래서 얄밉지만 쓸 수밖에 없는 후배? 네.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. 좀 지금이랑 똑같아. 그러니까. 약간. 그러니까. 많이 더우신가 봐요.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. 원래 땀 많이 안 흘리시는 거예요. 청문회하고 있는 기분이잖아요. 차라리 문제를 더 줘. 힘줘 죽겠네. 오자마자 해명하고 있어. 아, 왜 이렇게 해명을 하게 해. 오늘 힘들다, 연말 진짜.